이거 처먹어,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나 원래 고기 별로 안 좋아해. 여기서 채식을 못하겠어, 나는. 처먹을 게 고기라 가지고. 나중에 진짜 막 살찌다 못해 막 마인부부 되겠다, 막. 거기다 캐릭터는 여자 아니야. 자, 빨리 가서 하룻밤 자고 가자. 뭐 채식이 없어, 채식이. 상추도 키우고, 그 다음에 부추도 좀 키우고, 샬로사 고맙다. 그러고 뭐 좀 약간 다양성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놔둘 거, 일단 고무 잡기 위해서는 조명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쇠질의 때는 일단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쇠질의 때가 좀 있고, 1kg나 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가고, 방풍 랜턴은 꼭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고기 하나 버렸으니까 1kg, 27.10kg네. 자, 물 한 잔 먹고. 자, 밥을 먹은 다음에. 요만큼만 먹어. 많이 먹지 마. 4시간 먼저 잡니다. 그럼 85%. 밤 됐지? 여기서 물 한 잔만 먹어줘. 자, 그리고. 잠을, 내 침대 어디 갔니? 내 침낭. 내 침낭! 잠을, 일출까지 8시간 자. 아, 9시간 자, 9시. 아, 8시간 자. 아, 9시간? 9시간 자. 그럼 건강 상태가 100%가 될 거 아니야. 아. 38일째 22시간 34분입니다. 자, 이걸 줍고, 건강 상태는 100%에, 자, 밥 한 끼 먹고. 자, 우린 이제 곰을 잡으러 갈 것이다. 곰 가죽을 가지고 여기로 다시 와서 곰 가죽을 말리자. 이제 그러면 난장을 하는데도 큰 무리 없을 거야. 야, 몸놀림이 벌써 가볍구만. 총알 몇 개 남았냐고? 총알이 현재 24발입니다 지금 장전된 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10발, 그 다음에 따로 가지고 있는 탄이 14발 해서 24발. 여기다가 화살이 한 10발 정도 되는 것 같아, 만약 다 만들었을 때. 근데 화살이 10발이나 다 들고 다닐 수는 없고, 뭐 한 두세 발 정도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여벌로 놔둔다고 생각하면, 뭐 화살을 뭐 굳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아. 화살이 만약 부러졌을 때는 깃털하고 화살추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화살 대만 이제 해서 수리를 하면 되지. 기적의 수학력, 무슨 기적의 수학력이야. 조명탄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명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탄이 있을 때 곰을 잡는 게 유리하지. 곰하고 뭐 늑대도 그 불을 싫어해서 조명탄 던지면 가까이 못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던졌을 땐 도망간단 말이야. 고문 제외. 뭐지? 혹시 여기 단풍나무가 있어? 주작나무나 단풍나무는 리젠 안 될걸? 이런 데도 봐야겠다. 단풍나무가 혹시 있을지 몰라. 근데 단풍나무는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게임 최신 업데이트가 다음 주인가 뭐 스토리 모드하고 뭐 다 나온다던데? 새로운 지역도 나오고. 지금까지는 기쁨의 계곡까지가 새로운 지역에 다였습니다. 근데 얼리 액세스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잖아. 게임을 계속 발전시키니까 막 다른 지역하고 스토리 모드, 특히 난 스토리 모드가 제일 기대돼. 과연 스토리를 어떻게 짤 것인가. 여기서 스토리 모드, 지금 이거는 샌드박스 모드고 처음에 출시했을 때부터 이제 스토리 모드라는 건 없었습니다. 스토리 모드를 이제 뭐 하겠다 이렇게만 해놨지 샌드박스 모드부터 시작했었거든. 처음에 이 게임 하면 적응이 좀 안 될 정도로 좀 어려워. 뭐 이렇게 좀 조합할 것도 많고. 하지만 제 방송에, 제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서 이 더롱다크를 갖다 이게 이제 최고 난이도가 있고 이게 보통 난이도가 이 두 개로 올려놨습니다. 보통 난이도는 50편짜리고 지금 최고 난이도는 이게 지금 연재 중입니다. 예.
이 구독을 딱 눌러주시고 잘 때 한번 이어폰 딱 끼고 딱 자면 그거 그게 바로 ASMR이야. 그냥 자다 그냥 아 오늘은 1편부터 이제 30편까지 걸어놓고 자야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 잔다? 듣고 있다가 화면을 안 봐도 돼. 핸드폰을 잘 때 그냥 베개에다가 이렇게 세워놔. 금방 잠드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야. 어? 이건 진통제야. 혹시 몰라서 진통제 하나만 들고 가자. 이 들장미 열매를 진통제로 대신 쓸 수 있을 거야. 허무하게 이런 데서 떨어지면 한방 부르스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엠시 스퀘어 그만 효과가 있어? 사기꾼 아니야 그거? 야 그거 막 레이저 비비면 눈가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슨 그거 본다고 해서 뭐 진짜 맞박이 돌아가. 차라리 운동을 하라더라.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뇌 활동이 막 굉장히 좋아져서 기억력도 막 좋아지고 막 그런다잖아. MC 스퀘어니 무슨 뭐 눈가리에 뭐 VR 마냥 그렇게 쓰고 있어서 대가리가 좋아져. 그거 막 쓴다고 하면 막 대가리가 커지는 거 아니야? 네, 사기인 것 같아. 그런 기기에 이제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뭐 계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디지털 치매. 나봐 나. 아 근데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어? 여기가 토끼 지역인가? MC 스퀘어는 써봐서 아는데 잠은 진짜 잘 온다고? 모르겠어. MC 스퀘어를 써도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못 이겨. 자, 맨날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 자기는 맨날 공부해도 뭐 안 되고 막. 맞아, 맞아.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도 몰라. 아, 하지만 공부를 못 한다고 뭐 또 다른 능력은 또 뛰어난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예를 들어서 뭐 네 친구보다 더 잘생겼다던가. 공부 잘하는 새끼는 존나 찐따처럼 생겼는데 자기는 그래도 사람답게 생긴 거야. 그런 거에도 위안을 가지도록 해. 뭐 걔한테 얘기를 하진 말고 그냥 속으로 아 난 그래도 저 새끼보다 잘생겼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지.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걔네들보다 친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레고를 잘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을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어 탈수인데. 야 벌써 탈수였어? 공부 잘하면서 잘생기면 어떡하지? 아 공부 잘하면서 잘생기면 그건 악마지 악마. 네 그건 뭐 그건 이제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변이한 겁니다 그건. 그럼 성격이 이상할 수 있겠지. 예 성격이 이상할 수 있지. 중계 관리 좋으면 고맙다. 매니저 다 도망갔니? 나 같은 거품 BJ가 왜 이렇게.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38일째 23시간 곧 39일째가 오겠구나. 나는 곰침낭을 만들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곰을 잡아 갈기갈기 찢어서 홍두깨로 막 두들겨서 가죽을 연하게 만든 다음 이제 빳빳하게 말려서 거기다 이제 바느질 구멍을 톡톡톡톡톡톡 내가지고 두들기면서 이제. 어 물컹물컹아 고맙다. 노숙의 제왕. 어 뭐야 뭐 옆에서 막 이 게임은 진짜 음향이 답이다. 음향이 진리야. 곰을 만났을 때 그 탐욕에 쩔면 어떡하지? 와 여기, 이거 진짜 여기 지날 때가 제일 가슴 떨리는 것 같아. 어 침낭용 불고마 고맙다. 레몽짱아 고맙다. 너 레몽짱이 너 몇 살인데 자꾸 나한테 관심 받으려고 풍 쏘고 막
알랑방구 끼는 거야. 야, 니네도 내 여자친구 없으니까 좋잖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막 헤어졌을 때 제일 좋아했을 거 아니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어. 공방장은 내 것이야. 이 게임은 오래 버티는 게. 오, 날씨 오늘 좋아. 일몰까지 12시간이고 드디어 해안 고속도로 나왔다. 피로도도 괜찮고 배고픔이야 뭐 먹어주면 되고. 열량도 괜찮아. 자, 물만 좀 부족한데 물은 집에 들려가지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자. 도대체 어딜 가야, 어딜 가야 곰을 만날 수 있단 말이오. 내 눈앞에 곰만 보인다면 내 이놈을 처단할 것이다. 근데 이 길로 가다가 이 중간에도 곰을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쪽 중간으로 한번 길 따라가보자. 길 따라가도 만날 수가 있을 거야. 해안고속도로에서 일단 곰 만들어서 곰가죽 하나 가지고 가고. 지금 곰가죽 하나는 말려놨어. 그러니까 침낭을 만들려면 곰가죽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침낭을 수리하려면 또 곰가죽 하나가 있어야겠지만 침낭을 많이 쓸 리가 없다 보니까 내구도가 많이 급격하게 달진 않겠지. 노숙을 해야 될게 이제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뭐 구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될 것이야. 노숙 많이 할 거야 아마. 저 집은 지난번에 들렸는데 쥐뿔도 없었지. 벙커를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 차라리 그 여기 떨어져 죽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곰을 한 마리 먼저 잡는. 아, 곰이 출현을 많이 하는 곳이 있어. 저쪽 주택가 중앙, 그리고 주택가 끝, 그 다음 섬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중앙 길이 하나 있는. 엄마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 새끼야. 어! 야, 이 새끼야. 잠깐만, 소독약이 얼마나 있냐. 다행히 소독약이 있어서 아니, 총을 쏠 때 여기가 폭파여가지고 여기 폭파이면서 이거 조준을 못했지? 아, 결국은 온, 어우, 야, 온 내구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홍방장.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 새끼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소독약을 다 써버렸지? 늑대한테 한 번만 더 물리거나, 곰한테 한 번만 더 물리면, 나 이제 소독약 없어서 죽을 거다.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됐어? 46%? 안 좋네. 이 상황에서 늑대한테 한 번만 더 걸리면, 난 바로 골로 간다. 괜찮아. 설마 늑대가 또 오겠어? 어디 보자. 오늘 하루는 다른 곳에서 묵어야 되겠구나. 이 길을 찾긴 찾아야 돼. 그런데 제가 내가 칼을 들고 막 휘둘러가지고 쟤도 부상을 당했을지 몰라. 이런데도 곰 한 번씩 지나다니던데 어디서 곰을 찾는데. 어디서 곰을 참는다? 뭐? 단풍이 거기 있었다고? 어디? 거기 어디? 거짓말쟁이. 단풍 나무가 나오는 것도 랜덤이라. 니 말 들어서. 아, 저 새끼 또 저기 있네. 하지만 넌 둘러올 것이고 난 여기로 갈 것이네. 좋아, 바보 같은 놈. 자, 빨리 가자. 방풍 랜턴 등유 조금 있구나. 아, 아니, 아니. 어디 보자. 지난번에 다 가져갔군.
여기서 잠깐 일몰이 11시간이니까 4시간 자. 왜 4시간 잔다면 건강상태가 별로 안좋아. 중계방 4개인데 매니저는 2명이라고? 여기 와서 그런거 얘기하실 시간에. 아, 중계방 매니저가 너무 없어? 내일, 아 내일 안되거든. 모레 공지를 해서 뽑자. 또 도망 다 갔나보다. 아니 애들이 왜 도망 다 가가지고. 아, 말을 하고 도망을 가면 몰라. 예, 모레 화요일날 매니저를 추가적으로 더 뽑겠습니다. 러브스티가 고맙다. 여기 두 갈래 길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 여기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곰을 잡으려면 전망대 쪽.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데도 있던데? 단풍나무가? 중계방 매니저 좀 참아라. 내가 화요일날 어떻게든 해볼게. 매니저들이 개강을 하면서 다 도망을 가서 왜 안 오냐고, 왜 잘 안 올 건데 왜 매니저 지원했었냐고,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역시 단풍나무는 없군. 야, 이렇게 맑은 날 거기다 영상 9도나 됩니다. 갈증이 심해서 빨리 만들자. 곰을 빨리 찾아야 돼. 중계방 매니저 하고 싶었다고. 모집 공고가 뜨면 거기서 양식 맞춰서 하려무나? 어디가 제일 가깝지? 먼저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7인치야 31,922번째 고맙다. 곰을 만들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 곰을 찾으려면 바로 저기다. 아니 여기 시체가? 오토바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면으로 만든 긴 내부 방한 효과가 한 칸짜리야. 이게 다구나. 지난번에 여기는 뒤졌어. 그리고 사슴이 저기 있다는 건 근처에 늑대가 없다는 얘기고, 늑대가 없으면 이 섬에 바로 직진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호섭이가 원래 저렇게 치죠. 왈, 왈, 왈. 테레사야 고맙다. 다른 개들은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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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이렇게 짖잖아? 근데 오오오 이렇게 짖는다? 쟤 어렸을 때부터 저러더라? 난 왜 저렇게 짖냐고 물어봤었어.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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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1타 2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갈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1타 2피가 됐죠. 없나? 자, 1타 2피가 되면서 갈증이 심하니까 일단 불을 피운다. 불을 피워서 물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돼. 간단하잖아? 예, 물을 먼저 만들고 이게 9kg가 넘을 거야. 얘가 동결되기 전에, 오늘은 또 영상 9도니까 동결을 빨리 안 될 거란 말이야. 늑대고기까지 다 한 번에 갈 수 있겠군. 저희까지 가까우니까 여기서 다 해가지고 사슴 가죽만 가지고 간다. 사슴 가죽은 정말 필요하니까. 사슴 가죽 바지도 수리해야 되고, 사슴 가죽 신발도 수리해야 되고. 자, 자 2리터, 2.5리터 목이 마름이지. 정수 알약 거기다 놓고 갔거든? 이걸 끓여야 돼. 잠깐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물을 먹고. 좋아. 자, 열량을 채우고
자, 온도. 체감 온도 영상 20도. 가능합니다. 8.9kg. 자, 가죽만. 자, 내장은 필요 없고. 됐어. 자, 이러면 이제 늑대고기. 총 키로수는 33.74kg. 1몰까지는 3시간 남았는데. 아, 이거 애매한데. 고기만 가져가자. 3.2kg면 25분. 됐다. 25분이면 금방 갈 수 있어. 진격의 용병대야 31,924번째 고맙다. 이러면 여기랑 가깝지 않니? 저기로 가서 자도 되고, 여기가 토끼도 지역이니까 이쪽에 가서 자도 돼. 진격의 용병대야 고맙다. 레몽짱아 고맙다. 늑대 가죽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 늑대는 정말 흔한 동물이라서. 그리고 늑대로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늑대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늑대 코트밖에 없잖아. 늑대 코트는 뭐 지금 뭐 내구도도 좋고 뭐 금방 이렇게 뭐 수리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런데 늑대 지금 가죽 말려놓은 건 많고 굳이 늑대 가죽을 뜯어갈 필요는 없지. 으아, 이 뚱땡아. 어, 중교방에서 100분승 고맙다. 뚱땡이 아니야, 뚱땡이? 20일 입대야 31,925번째 고맙다.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뚱땡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꼭 이제 말을 얄밉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빵장아, 나 살이 쪄서 큰일 났어. 뭐 큰일 났지. 이제 살찌면 뭐 저기 뭐 고도비만 되는 거지. 어? 방자가 고도비만 되다가 뭐 혈관 막 죽겠지 뭐. 미리미리 준비해. 운동을 처하던가 뭐 개질을 하던가 뭐 밥을 처먹던가 뭐 밥을 줄이던가 뭐. 어, 뚜땡아 고맙다. 파오면 뭐 여자도 안 생기겠구만. 꼭 말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너무 직설적으로 막 그런 사람이 나야. 그만 처먹어 자꾸 이 돼지 새끼야. 혈관 막혀 죽어. 그 맛있는 걸 어째? 맛있는 걸 어떡하냐고. 아이 돼지 이 돼지야. 아이고 뚱땡이 아주. 왜 살아 아주. 숨 쉴 때도 인마 저만 기도 인마 저기 봐. 그 뭐야 공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겠구만. 어? 저것은? 지난번에 저것을 왜 못 봤을까? 짭짤한 크래커인데. 아니 제가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죠 님아. 자 이제 소다수도 있고. 자 일단 자긴 자야 되는데 요리를 하긴 해야 돼. 중계방 난장판이라고? 중계방 난장판인데 좀 왔다갔다 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자 바람이 안 부는 쪽에다가 해서 고기를 좀 구워가야 된다. 어? 어디서 굽지? 야 이거 고기 구워야 되는데. 아 고기 구워야 된다. 야 고기 구울 수 있는 곳이 없어. 초록색으로 떠야 되는데. 아 돌겠네. 어 고기 구워야 되는데. 진짜 씨 머리 터지네. 얼리면 되지 않냐고? 그게 좀 어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갈증이 좀 있으니까 이거 먹고. 지금 거의 일몰이라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줄이려고 구우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시간도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일단 자자. 하루 자고 내일 날 좋을 때 일어나는 거야. 10시간 한방 간다. 12시간 한방에 간다. 가 한방 가는 거야.